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30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배당 마필들을 기가 막히게 다 잡았는데 어저께 금요 경마에서는 그래도 몇 개 엮어서 먹었는데, 야, 오늘 토요 경마 오늘 제가 뭐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조철과 함께 하셨던 음성 문자 받으셨던 분들 아마 찌릿찌릿 짜릿짜릿 하셨을 건데, 아, 그게 오늘 제가 제 예상을 진짜 사실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한 85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배당 마필들도 잘 잡아냈고 승부처도 메인 승부 A급 승부로 잘 잡았는데, 야, 이게 무슨 귀신에 홀렸는지 배당도 전부 4경주 메인 9번, 13번, 8번 인기 대가리 팔리던 마하 타이탄 11번을 완전히 꺾어내고 메인 승부 때렸는데 1, 3차 들어오면서 또 3복승, 3복승만 한 48.2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서울 5경주 6번, 11번이었죠. 11번 에어스 마켓인가요? 아이커스 마켓인가? 아, 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야, 그 9억 마을 넣고 6번, 11번 40배짜리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려놨더니 63배짜리로 들어옵니다. 또 11번, 1번으로 바로 그 다음 또 부산 메인 승부 3번, 5번이었죠. 3번, 5번 3대가리의 5번 강한 질주 복승식만 해도 61.7배인데 메인 승부 그 1, 3차겠고, 아, 부산 6경주에도 또 2번, 6번 골든위너의 6번 반지의 요정 이것도 25.6배, 이것도 1, 3차. 아, 참나. 자, 그 다음 A급 승부였죠. 또 야, 이 11번 마 페더럴 킹이 백판이었는데 오늘 11번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3 놓고 11번으로 때려가지고 이게 11번, 6번으로 들어옵니다. 또 야, 999마권 때려놨더니 한 60배짜리가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것도 받치기도 아니고 전부 주력 한방 주력 한방 했는데, 에, 오늘 진짜 이런 날은 뭐가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뽑아놓은 아나짜리들이 잘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자 받으신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마지막 경주 끝나고 오늘은 방구만 시원하게 꼈다, 방구만 뿡뿡뿡뿡 대고 나왔는데, 자, 내일은 누런 황금덩으로 한번 그냥 아주 벽에다 문질릴 정도로 황금덩으로 한번 문대 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오늘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 한구라 두구라가 아니고 완전히 판때기를 뜯는 날인데, 야, 거꾸로 그걸 맞춰먹지를 못, 역지를 못했어요. 대가리 잘못 놓고 꼬랑지 엮어 들어오고. 참, 제가 웬만하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거의 안 드리는 예상가죠. 근데 오늘은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주절주절 됐습니다. 아무튼 토요일날 방구를 많이 꼈고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음성 예상 들으신 분들, 아마 조철이 마권이 마번이 상당히 좀 짜릿짜릿했다라고 속으로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적중 결과는 비록 없더라도 진짜 조철의 마번이 오늘 삼삼했는데 진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빨리 입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과천 238템
2경주, 3경주, 8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5경주고요. 과천 메인승부 3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일 경마. 무조건 한 사발이, 두 사발이, 세 사발이 먹을 만큼 시원하게 한번 먹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진짜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는 만큼 마번도 좋았는데, 이게 이김이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막. 아무튼 오늘 열이 좀 받는데, 약도 오르고, 빨리 입고 아무튼 일요 경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오늘은 뭐 달라박스 경주와 찍어먹기 경주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먼저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승부 포인트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일요 경마 실전 배팅으로 시원하게 한번 조져오겠습니다. 자, 7번마 스텔라 로드입니다. 스텔라 로드. 7번 김용근이 탄 거. 국산 육군 1200. 데뷔전에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습니다. 자, 7번마 스텔라 로드. 이게 인기 대가리 팔려, 인기 대가리. 용근이. 다른 마필들이 별볼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 7번마 스텔라 로드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각설하고 첫 번째 승부처 달랍 박스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 오겠습니다. 자, 2경주 1200인데요. 별정 A형. 자, 그 후보군에 있는 마필들이 송재철이가 기승을 한 3번마 리얼 콩고드, 좀 늦춤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선행으로 나가서 푸다닥거리고 섰던 6번마 원더풀 만보의 김하연이 대신 이제 임기현이가 또 탔습니다.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용근이 7번마 스텔라 로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검 잘 받고 나오는 9번마 컴플리트 챔프. 직전 경기 약간 재고 3착을 했었던 느낌. 자, 근데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현종이 좀더 빠따가 좋은 기수로 바뀌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그럴 경주 마필이고, 임다빈 기수 감량 기수를 태운 12번마 시크릿 보스. 자, 요것도 직전 경주 시종일관 여유를 보이면서 탔던 마필이고요. 자, 문세영으로 이제 드디어 기승기수를 바꿨어요. 임기현이가 세번 타다가 22조 안집산에 안병기 마방에서 안 되겠다. 자, 이제 세영이 좀 와라 이래서 13번 썬더호스 문세영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 후보군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쌍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7번마 스텔라 로드는 와도 후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아마 강하게 인기 1위가 팔릴 텐데, 자, 김용근이의 7번마 스텔라 로드 뒤로 돌려놓고, 짭짤한 중배당, 초구부터 한 20배 정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7번마 스텔라 로드가 인기 1위 팔리지만, 직전 경주 껍데기 벗긴 놈이다. 껍데기 벗긴 게 뭔지 아시죠? 진 이겨가지고 3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더 뽑아낼 걸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 요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 승부. 시원하게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연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경주 달러박스가 아마 시원하게 갖다 꽂았을 거예요. 그 이경주 먹은 거 가지고 요거 3경주에 최대 승부처로 한 방.
찍어먹기 장안가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10번마 골드K인데요. 10번마 골드K. 이마필이 직직 전에 4월 10일 날은 동진 최강, 센 말이죠. 상대가 좀 센 편성에 만나가지고 3착을 했고, 직전 4월 24일 경주, 4월 24일 경주에는 또 경합을 하다가, 늘어난 경주거리 한타 부족, 다 와갖고 따였습니다. 자, 바로 18조 박대응 마방에 장철이가 기승을 한 10번마 골드케이입니다. 자,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뭐 안쪽에 있는 1번마 거센돌풍 선행 보내놓고, 자, 외곽에서 2반매, 3반매 물고 가면서 직선에서 때려잡는 그림. 10번마 골드케이는 대가리인데, 자, 이게 대길이 막거니 1번마 거센돌풍입니다. 거센돌풍. 자, 1번마 이 거센돌풍을, 이게 아마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 이거 노리자고 제가 메인 승부 잡은 건 아니겠죠. 자, 동진차강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골드케이가 3착으로 따였어요. 자, 똑같은 경기에 나왔죠. 자, 이 8번마 거센돌풍. 자동으로 선행 나가더라고요. 그냥 자동빵 선행.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데. 자, 문제는 끝걸음이 없다. 끝걸음이 없다. 자, 또 한 번 1200m 경주거리인데, 뭐 배당판 열리자마자 아마 1번마 거센돌풍이 깜빠닥깜빠닥. 아마 막판에는 배당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올라가도 대끼리로 끝날 것 같은데. 자, 1번마 거센돌풍 말고, 긴 소리 할 거 없이,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 한 10배 정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아니면 현장에서 배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 10배에서 15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가장 때려먹기 좋아하는 그런 배당이죠. 한 10배에서 15배. 자, 조철도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 5배에서 20배라 그랬죠. 자, 그 안에 쏙 들어오는 한 방인데요. 10번마 골드케이 놓고, 요거 1번마 거센돌풍을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요거 딱 한 마리. 이거는 뭐 복귀로도 뜨고, 훈련으로도 뜨고, 이런 건 뭐 옆에서 누가 간이 없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한 방 걸렸습니다. 이거 예측권 20장. 자, 10번마 골드케이 놓고, 자, 무조건 상한깜방 찍어 바를 테니까. 자, 2경주 먹은 거 3경주에 따따블로 상한깜방 때려가지고 오전장에 승기를 한번 잡고 1여경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3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중간에 이제 부산경마들 승부처가 있고, 자, 이제 과천 세 번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8경주는요, 간단하게 딱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가는데요. 뭐 우리들 승부처라는 게 굳이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 일이 없죠. 먹을 수 있는 경주를 가져가는데, 배팅에 메리트가 있게. 자, 이번 8경주는요, 9번마 볼트맨입니다. 9번마 볼트맨.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박현우 기수. 자, 57kg까지 올라갔는데, 데뷔 이래 지금 3연속 입상입니다. 3연속 대가리. 아, 대가리는 아니죠. 3연속 입상. 우승 두 번에 준우승 한 번. 자, 이 9번마 볼트맨. 요거 박현우 기수 아주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김동균 마방에서 박현우한테 능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맡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볼트맨. 자, 이게 빨리 올라가서 이제 부담 중량 덜어내야죠. 레이팅이 46까지 올라갔는데 대가리 까고 승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비치는 마필. 자, 9번마 볼트맨.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총 12마리 출주한 경주인데요.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 짭짤한 W자로 써놨죠, 제가. 자, 요거 뒤에 W자 써놨는데 대가리에 붙여서도 짭조름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번마 볼트맨 놓고 1번 창성이트부터 2번 원더풀 인디안, 3번 언비튼 가이, 5번 인천스피드, 6번 문학 리워드, 7번 마이티 후, 8번 스피디 루키, 10번 베링맨, 12번 정상 킹덤까지. 제가 지금 한 9마리 불러드렸죠, 9마리. 자, 이 9마리 중에서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승부되죠? 이놈 저놈 팔리는 거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찍어먹기,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매조질 하겠습니다. 자, 8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이자 과천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과천 마지막 경주 1등급에 1400 핸디캡.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5월 월말 경마 끝이 좋으면 또 6월의 시작도 좋아지죠. 자, 과천 10경주입니다. 1등급에 14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입니다.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십시오 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 3번마 몰피스가 나왔습니다. 몰피스.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몰피스의 다이아로드 멋지게 한방 찍어 먹었죠. 대길이 꺾고. 자, 이 모르피스가 나왔는데 직전엔 뭐 널널하게 부담 중량 53에서 그냥 의심하지 않는 쌍대가리였는데 자, 이번에 다시 60kg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7kg 더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모르피스는 뭐 58kg 60kg 다 달고 뛰어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 뭐 적정거리도 1400이고요. 이 3번마 모르피스를 놓고 이거 뭐 너도나도 전부 인기 대가리 팔리겠죠. 3번마 모르피스가. 하지만 이거 몰피스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부담 중량 60kg에 요거를 요번에는 쌍승시까지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마필.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직전 경주 센 편성에서 좀 싸웠고 모르피스 이외에는 전부 한번 때려잡을만한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60kg 과부담을 다룬 모르피스까지 한번 쌍대갈통으로 제껴보겠다. 자,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꽂힌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이 999 백판은 아니지만은 조금 팔려요. 조금 달러박스에다가 하나짜리 백판짜리 하나 백판성으로 안 팔리는 한 놈까지 붙여가지고 아마 한 7-8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토요경마 배당에 관계없이 주력 한방 35배, 60배 이런 이김이 주력으로 때려놨더니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또 생각나네요. 나 오늘 토요일날 진짜. 자, 이거 일요일날 다 먹자고요. 자, 요거 3번마 몰피스
주력 한 방이죠. 일단 모르피스의 주력 한 방인데 모르피스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 자, 달러박스 멋지게 상한가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식경주 시원하게 한 걸 하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천 경마는 2, 3, 8, 10 다 했고, 자 부산 경마가 이경주 3경주 5경주 이경주 3경주 5경주. 자 먼저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인데요. 자 요거 또 짭짤하니 재밌는 부산 첫 번째 승부 이경주입니다. 자 요거 이경주가 아마 현장 배당판이 대길이가 한 7, 8배는 될 것 같습니다. 1번마 연승미소부터 해가지고 2번마 제락에 3번 골드 파운틴, 6번 런파이터, 8번 트리플 스톰, 9번 폭풍질주까지 뭐 10번마 하바나 골드도 조금 팔릴까요? 요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첫 번째 승부 이경주인데요. 이거 대가리만 잘 잡으면 우리가 한골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1번마 이 연승미소가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인기 7위 팔렸죠. 인기 7위 느닷없이 선행 갖다 쏘고 나가더라고요. 1번 게이트 마피를 제끼고 자 이번엔 이제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1400 한 50m 정도 남겨놓고 잡혔는데 세법 좋게 1번 게이트를 또 뽑아들었고 자 2번마 제락인데요. 최근 두 번은 자빠이 바닥이지만 자 이거 1월 29일 날 유광희 기수가 타고도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태형 기수 4km 감량까지 덜어내고 자 2번 게이트에 제락에 자 3번마 골드 파운틴입니다. 골드 파운틴 직전 경주 편성도 좀 쎘고 외곽 2선 3선 돌고 직선에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12번 게이트에서 비스틀리 에이스가이 상대가 좀 셌습니다. 뭐 인기 6위 팔리고 4차 했으니까 팔린 만큼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3번마 골드 파운틴 자 거기에 6번마 런파이터죠. 런파이터 이게 주행심사를 잘 받았습니다. 취입 탄력이 쭉쭉쭉쭉 나왔었는데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차 이것도 편성이 셌어요. 얼라이브스타하고 BJ미스하고 자 비록 BJ미스가 오늘 2연명이 타고 아주 개망신 당했죠. 하지만 직전 경주 아무튼 1200 자 거리가 늘면 대가리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조철이 메모를 해놨는데 자 경주거리 1400으로 딱 기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6번마 런파이터 다음에 8번마 트리플 스톰 착수는 5차권이지만 착차도 별로 없었고 진로가 조금 깝깝하게 막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김호수 기수 등짝이라는 게 좀 믿겁지 않지만 자 그래도 직전 경주 내용상으로는 복귀로 딱 뜨는 마필이 8번마 트리플 스톰이고 자 9번마 폭풍질주입니다. 폭풍질주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마필인데 이게 6,500만원짜리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요. 데뷔전에서 편자 교정 불가 이래갖고 취소가 됐어요. 3월 27일 날. 그런 다음에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직전 경기도 대끼리 같죠. 대끼리 그냥
폭사가가 무너졌는데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무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400으로 경주거리가 내려왔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요 중에는 한 두 마리 정도는 꺾고 가도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 요건 무조건 항구라 했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자, 요 놈이 분명히 여기서는 달라박스 대가리로 왔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두 마리 꺾고 조철에 달라박스 하나 세워가지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갔다 조지는 부산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예측권 10장이면 충분히 상한가 간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3경주 5경주가 메인 승부죠. 자, 첫 번째 메인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분의 1200 핸디캡. 자, 요거 부산 경마 중에서 아마 뭐 가장 확실한 대가리인 것 같아요. 1200. 자, 바로 3번 마 쿨가이죠. 쿨가이. 이거 부러지면 또 999 터지는 거고요. 다실바 기수 3번 마 쿨가이를 놓고, 아, 요게 또 한 방이 또 딱 걸렸습니다. 아사무사하게들 팔리는데, 자, 3번 마 쿨가이를 놓고 한 20배. 이거는 15배보다도 분명히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한 20배 나오는 놈. 제가 볼 때 조철이 노리는 꼬랑지 한 놈이 직전 경주에 조금 서둘러서 졌다. 느긋하게 좀 탔으면 이게 분명히 입상도 가능했는 했던 그런 편성이었는데, 기승기수가 약간 서두르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 한 놈이 숨어 있어요. 자, 요 3번 마 쿨가이가 내 측에서 선행을 조지고 나가고 요거에 뒤에 이어서 갔다 꼬랑지한 놈 딱 붙여먹을 놈. 직전 경주에 좀 서둘러서 졌다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볼 만합니다. 자, 3번 쿨가이 놓고 제가 볼 때 한 20배는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현장에서 조철의 메인 한방 또 이거 바람이 좀 많이 불겠지만은 아마 많이 불어도 한 15배까지는 나올 것 같다. 바람이 좀 불면 어때요? 같이 논아 먹어야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분명히 항구라 걸렸습니다. 자, 3번 막 쿨가이. 자, 요놈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조지면서, 자, 요런 거는요 완짱에 붙여서 받치기 막권도 들어오면 삼복 삼쌍 다 붙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력 한 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철이 무슨 삼쌍승 배당 삼복승은 물론 대가리 놓고 뭐 받치기 같은 거는 삼복승을 언급을 하지만 삼쌍승을 조철이 광고를 올릴 때는 무조건 쌍복 단통이 하나 맞고 난 다음에 뒤에 받치기가 걸렸을 때는 삼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항상 쌍복 완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번 경주가 바로, 자, 3번 마 쿨바이를 놓고 쌍복 완짱으로 냅다 한번 갈릴 20배짜리 한방.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3경주입니다. 3경주 부산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꼭 적중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부산 두 번째 메인이 이제, 자,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자, 부산 5경주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입니다. 자, 이것도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자, 이 요번 경주 6번 마 장산도끼입니다. 장산도끼.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페르비치 기수가 과도하게 팔린다. 장산도끼. 뭐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불보듯 뻔하게 대가리 팔리겠죠. 페르비치까지 탔고. 최근 4전 동안 2착 2번 우승 1번. 바로 직전 경주에 이게 대가리 팔려갖고 부러졌죠. 장산도끼 인기 1위. 페르비치가 타고 부러지면 무조건 배당 터지는 거죠. 뭐 금화메스틱하고 맨오브톱하고 들어오면서 짭짤한 배당이 또 들어왔었는데요. 6번마 장산도끼가 또 한번 대가리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게 괜히 써놓는 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니까. 자, 결론은 뭡니까? 6번 장산도끼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뒤로 돌리든 아니면 꺾고 가든. 자, 6번마 장산도끼. 직전 경주에 조금 이제 마필이 정체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4조 임금만 마방에서 영양가는 다실바가 다 뽑아먹고,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철포덕 했는데, 자, 요번에 또 한번 철포덕할 그럴 공산이 크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럼 나머지 대안세 마필, 나머지 대안세 마필 몇 두가 좀 보입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1번마 성산파워가, 야, 이거 직전 경주 로얄 페넌트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그죠? 성산파워를 한 방 잘 때렸는데 이 로얄 페넌트를 못 봤죠. 뭐 그때 이걸 어떻게 봐요. 아무튼 직전 경주 선입전계로 시종일관 여유롭게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마이너스 3kg의 진겸이가 다시 한번 탔고요. 자, 이 3번만 말리부별이, 이게 또 사람 지진나는 마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3월 13일 날 2번 6번 멋지게 한방 완장으로 때려 먹었죠. 딱 10뼈 나왔던 거, 그죠? 2번 6번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다 부러지고, 자, 우리의 주력 한 방, 2번, 6번이었죠, 2번, 6번. 완장으로 갖다 때려먹고, 그 다음 경주는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왔고, 어플리트 형하고, 대끼리 들어왔죠. 이게 문제는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착수는 지금 5착으로 나와 있는데, 착차가 많이 벌어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복귀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열심히 돌려봤는데, 패인을 분석을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봤는데, 자,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서둘러서 졌다. 서둘러서. 자, 얘가 요거 두 번 입상을 할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꼭 잡고 선취부로 후미권에서 날라왔는데, 직전 경주에는 갖다 붙이더라고요, 앞선에다가. 그게 바로 유연명이 스타일이죠, 유연명이 스타일. 이거 두 번 때리다 보니까 마필이 좋아진 것 같아. 앞에다 갖다 붙였더니 철포덕. 자, 이 3번만 말리부별. 다시 한번 참고 타면은 또 한 번 된다. 이게 아마 덜 팔리고 안 팔릴 것 같고. 자, 이 4번만 마이티지잼 역시도 최근 2연타 때리면서 두 번 모두 배당이에요. 인기 7위, 인기 4위. 그죠? 두 번 모두 배당인데 두 번 모두 여유 있는 걸음이었다. 자, 이번에 승군전 맞아가지고 4kg 감량까지 덜어냈습니다. 4번마 마이티즈 잼 가능하고, 5번마 트루벨라. 2착, 2착, 4착이죠. 2착, 2착, 4착. 뭔가
결정력 한타는 좀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다. 상금벌이 30조 울줄리마방의 모준호 기수, 5번마 트루벨라 역시 가능권에 있는 마필이고, 한 마리 더 본다면 외곽에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날라들어올 11번마 바람의 약속도 떠올립니다. 직전 경기에 장산도끼에 이어서 3착인데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어깨 힘패고 얼레벌레 해갖고 장산도끼도 때려잡을 뻔했습니다. 11번마 바람의 약속까지, 자 요런 마필들, 자 제가 장산도끼 때려잡을 놈 후보군을 여러분들께 지금 마필 단평을 해드렸는데, 요 중에 한 마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과도하게 팔리는 6번마 장산도끼,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 갖다 한방 완장으로 조지는, 자 오늘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3경주에 이어서 부산 5경주 메인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또 꽂을 테니까 부산 5경주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아쉬운 거 좀 빨리 잊고 내일은 밑줄 쫙 한번 긋고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로 조철도 상한간 선호개 때리고 여러분들도 상한간 선호개들 때리시고 기분 좋게 자 5월 마무리를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철도 내일 일요 경마는 여러분들께 자신감 뿜뿜 좀 심어드리면서 내일 1경주가 10시 45분인가요? 10시 45분 조금 서둘러서 나와주셔야 되겠고,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에서 한방 지점 먹을 거기 때문에 자 2, 3, 8, 10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3경주와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계좌번호는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거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어차피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은 10시 45분 1경주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셔야죠. 이 방송 끝나고 좋아요 하나 꾹 누르시면서 현금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후에 조철의 핸드폰으로 꼭 문자를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3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상한가 빵빵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